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. 매트인데 손님하고 이제 차 한잔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좀 묻을 수가 있잖아요. 그냥 여기다 놓으면. 그래서 이 매트를 하나 깔아준 거예요. 침대가 여기는 이렇게 쇠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쿠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. 인터넷 검색하면은 접이식, 뭐 조립식 뭐 이런 베드가 많이 나와요. 근데 그것도 한번 제가 써봤는데 좋기는 해요. 근데 여기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좀 약해 보여가지고 이 쇠로 된 게 이제 이거 가격은 비슷한데 이게 좀 접었다 폈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동할 때 불편하긴 합니다. 이사 가거나 뭐 그럴 때 좀 짐이 되기는 하죠. 이거는 뭐냐면은 가슴 베개입니다. 가슴 베개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 밑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. 이 시트를 걷어 보면은 여기 타올이 하나가 덮여 있어요. 이 타올 밑에는 또 시트가 있죠.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침대 커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 위에다가 직접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타올을 하나 이렇게 덮고요. 또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타올입니다. 타올을 하나 덮어주고 그 밑에다가 가슴 베개를 넣어주고요. 이렇게 가슴 베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덮어주는 거죠. 예. 근데 이 시트는 말하자면은 한 번 쓰고 빨아야 되는 거죠. 이거는 이 시트를 덮을 때 이 끝머리는 겹 저렇게 그냥 일자로 하면 되는데 이 밑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. 두 번 정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흰 타올을 하나 이렇게 덮어주면 얼굴이 여기 들어가겠죠. 이 가슴 베개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그냥 여기다가 머리를 대면 여기 압력이 너무 세게 돼요, 얼굴이. 근데 이걸 하나 대주면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 압력이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.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관계없이 이게 꼭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침대 높이는요, 보통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저는 상당히 높게 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키가 177.5 이렇게 되거든요. 제 키에 맞춰서 이걸 높게 제작을 한 겁니다. 힘을 제대로 쓰려면 이게 앉아서 마사지가 됩니까? 앉아서 못합니다. 이거 서서 해야지 마사지는. 네, 그래서 저는 이만큼 높였는데요. 이거는 거기서 제작을 할 때 이 높이를 다 만들어 줘요. 내가 몇 센치로 하겠다. 이 폭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. 적당하게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 표준 규격 참조해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되고요. 이 높이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요. 이 기본 시트 있잖아요. 여기 덮어주는 시트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침대에 맞춰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거기 맞춰서 다 거기서 제작을 해서 해줍니다. 그럼 바닥에는 이게 이만큼 떠 있죠 지금. 예, 이거 바닥에 딱 붙으면 안 됩니다. 그럼 질질고 여기 시큼해지죠. 그래서 이 정도는 떨어져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침대 시트 있잖아요. 이 침대 시트가 침대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몇 번 빨다 보면 줄어들어가지고 한 3분의 1이 줄어들어버려요. 예,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여기 접어주는 거 계산하고 하면 상당히 좀 길어야 돼요. 처음에 시행착오를 해서 줄어든 게 있는데 3분밖에 안 보여요. 원래는 이게 이만큼 되셨던 거예요. 이만큼. 근데 이게 몇 번 빠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어서 깔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빨래할 때 너무 길어버리면 이게 좀 빨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. 그런데 이거는 짧으니까 또 빨래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어지는 게 나을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
짧아지면 짧은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